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오늘은 허벅대 형님들을 위한 인생 바지 찾는 방법을 제가 조목조목 꿀팁을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알려드리는 꿀팁은 이제 허벅지 상세 사이즈를 최대한 참고해가지고 허벅지가 여유있고 넉넉한 편안한 핏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상세 사이즈 표를 잘 참고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줄자를 준비하셔가지고 자신의 허벅지 가장 두꺼운 부분을 재시면 돼요. 그 치수랑 딱 맞게 구매를 하시면 정말 허벅지에 딱 끼는 청바지가 나오니까 둘레 기준으로 6cm 정도 업해서 바지 사이즈를 보시면 편안한 허벅지 핏을 찾으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바지 비율이나 자신의 이제 키나 신체 사이즈를 참고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웬만하면 단면이 30-1-2가 넘어가면 여유 있는 허벅지가 되는데 요거는 조금 사람마다 다르고 또 바지마다 달라요. 그 이유를 제가 두 번째 꿀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바로 밑위 길이입니다. 미디 길이는 바지 가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가랑이가 왜 허벅지 둘레랑 영향을 미치냐? 일반적으로 브랜드에서 허벅지 단면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밑위가 끝나는 그 부분에서 허벅지를 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허벅지 둘레라도 밑위가 길 경우에는 아랫부분이 허벅지 둘레가 되는 경우가 많고 미디가 짧으면 그것보다 윗부분이 허벅지 둘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허벅지 둘레라도 요거는 나한테 끼고 요거는 나한테 넉넉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미디 길이를 간과하시고 그냥 단순히 허벅지 둘레로만 보시게 되면은 절대 안 된다는 점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나는 넉넉한 허벅지를 갖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미디가 너무 긴 바지를 또 선택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지 핏이 이제 배기 핏처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긴 건 안 좋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미디 길이가 최소 30 정도는 되셔야 되고 최대 34가 넘어가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바지 핏에서 살짝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정도의 미디 길이를 가진 제품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허벅지 단면을 봤을 때 충분히 괜찮게 착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꼭 명심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원단입니다. 실측 사이즈라는 건 원단의 끝과 원단의 끝을 재기 때문에 원단이 두꺼우면 실제적으로 내가 입었을 때 바지가 낄 수밖에 없고 원단이 얇으면 또 넉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원단의 두께를 참고해서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바지 같은 경우 특히 허벅지는 원단의 신축성이 엄청 중요해요. 신축성이 많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신축성이 많게 되면 요 원단이 바지에 좀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 허벅대 형님들 같은 경우는 다리의 모양이 그대로 옷에 드러나서 자칫하면 요런 어금니 핏이 될 수 있고요. 차라리 신축성이 없는 바지를 선택하시면 바지 핏이 다리 모양에 최대한 영향을 덜 받거든요. 최대한 착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는 신축성이 없는 바지를 택하시는 게 바지 핏 잡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슬림 스트레이트 핏의 바지 같은 경우 또 신축성이 너무 없으면 사실 좀 앉았다 일어서거나 좀 활동성이 많이 불편한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금 들어있는 게 이제 핏도 살리면서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신축성이 없으려면 허벅지 치수 자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점 꼭 명심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허벅지 핏 보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내가 남들보다 허벅지가 든실하다 하시는 형님께서는 요 세 가지 꼭 참고해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착용해봤던 브랜드 중에서 전체적으로 바지 실루엣에 비해 허벅지가 여유있게 나오는 브랜드는 첫 번째는 아영 상사 브랜드고요. 두 번째는 유니폼 브릿지, 세 번째는 프리즈먹스. 요 세 개 브랜드가 이제 가격대에 비해 퀄리티도 되게 괜찮고 핏도 허벅지가 넉넉하게 나오는 브랜드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조만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 아이템들 가지고 와서 실제로 입어보면서 핏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기똥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